투자 자금은 사실 많지가 않아서 네.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 정도 수익률 많이 바라시고요. 네.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펀드 중에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펀드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기초부터 주의점까지 아주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실전편입니다. 저와 같이 아직 목돈이 많이 없으시고 20대이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소액으로 어떻게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돈 펀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소액 투자 펀드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펀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아, 그러시면은 고객님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펀드 상담이 가능하세요.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시고 고객님 성향에 맞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성향 등급은 성장 추구형으로 나오셨고요. 이거에 맞춰서 그 고객님 펀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옮겨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네. 오늘 해외 펀드 관련해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연결받은 미래세대우 투자자산 관리센터 여의도 WM의 심원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께서 나온 그 투자자 성향을 바탕으로 보니까 성장 추구형이세요. 네네. 그리고 20대 직장인이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펀드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여쭤볼 게 네.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과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으면 좋겠다 라는 하는 그 부분이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네. 투자 자금은 사실 많지가 않아서 소액으로 네.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투자를 네. 했으면 좋겠고요. 그 수익률은 아무래도 목돈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 높았으면 좋겠는데 한 10%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 정도 수익률 많이 바라시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오늘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소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만에서 20만원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분산할수록 네.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사실 펀드를 할 때 채권형 투자도 있고 주식형 투자도 네. 있는데 또 투자 방법에는 적립식, 거치식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소액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소액이면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네.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치식이라고 하게 되면 네. 한 번에 돈을 입금시켜서 펀드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대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은 많이 모으진 못하셨고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적립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동이체를 꼭 걸으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기간도 궁금한데요.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돈의 목적에 따라 이거를 투자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결혼 자금을 모르시는 경우 아니면 나는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 하는 여행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 금액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장기 투자, 단기 투자를 나누기보다는 투자 목적에 따라서 그렇죠. 나누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펀드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종류가 정말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운용사 사이트도 찾아보고 판매사 사이트도 찾아보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너무 다양해서 사실 선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미래에셋대우에서만 판매하는 펀드가 약 300개 이상이거든요. 고객님들께서도 이 펀드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사의 상품 솔루션 팀의 리서치 센터와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시황을 들은 후에 그 바탕으로 핵심 투자 펀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해서 관리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 추천하는 펀드들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많은 펀드 중에서도 사실 해외 펀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해외 펀드 어떤 거를 추천하시는 게? 아, 네. 네. 해외 펀드라고 하면 일단은 네.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황도 다 챙겨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에 따라서 먼저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펀드 추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미래에셋 대우에서 3분기 시장을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하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치고 상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KDI에서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요번에 2%까지 네. 낮췄다고 7일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자산들이 상승에 투자할지 아니면 계속 그 이 수준을 유지할지 혹은 하락할지에 대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경제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처럼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 비메모리 반도체를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아마 일본의 견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장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해외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그 S&P 500 수익률 차이와 그다음에 한국의 코스피 수익률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미국으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혹은 글로벌로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인덱스 네. 펀드는 어떤가요? 네, 인덱스 펀드 자체는 정말로 그 미국 S&P 500이나 코스피나 이런 주가 지수의 시세 차이를 따라서 시세 변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S&P 500 지수가 보면 거의 최상단 정도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덱스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글로벌로 분산이 된 그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펀드 중에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자 투자신탁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많은 나라에 분산이 되어 있고요. 일반 주식 펀드가 아니라 우량주와 그리고 고배당을 주는 그런 펀드로 인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펀드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런 시황에서는요.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다면 거기서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을 추천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자산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분산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주식 투자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펀드가 재간접 펀드라고 알고 있는데 재간접 펀드는 어떤 펀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재간접 펀드라는 것은 펀드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펀드 매니저가 그냥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수를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펀드를 매수해서 그 안에 넣게 되면 재간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투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때까지는 시장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떨어지기보다는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그 안으로 투자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글로벌로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미국 펀드 중에서 추천하실 만한 펀드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이라는 네. 펀드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존.co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IT 기업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소비재나 아니면 헬스케어나 다른 부분까지 분산되어 있는 그런 펀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펀드도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이펀처럼 한 1년 정도를 가지고 가시고 중간에 시황이 변동되게 되면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개를 방금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내년까지 적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목돈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길게 네. 가져갈 종목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장기하고 단기 투자가 있는데요. 네. 보통 장기만 권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단기까지 섞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장기로 투자하다 보면은 내 수익률이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내가 계좌를 열어봤을 때 수익률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네. 너무 보람이 없거든요. 네, 슬프죠. 네, 그래서 단기를 섞어서 단기로 수익을 쌓아가는 재미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서 장기도 넣으시면서 같이 저축하는 재미도 느끼시면서 가는 게 좋다. 라고 해서 장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GDP 규모나 인구수 중에서 브릭스 국가 중에 브라질,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 측면이나 무역 증가율 중에서도 브라질과 러시아를 상회하고 있고요. 향후 전망 또한 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당 GDP가 5,000불대로 낮아서 네. 성장 잠재력도 풍부한 상황이고요. 이런 걸 가지고 바탕으로 봤을 때는 미래세 베트남 증권자 투자신탁을 네.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설정액이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네. 타사에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6,000억이 넘는 펀드도 있는데요. 그쪽보다 이쪽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베트남 시장은 아직 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돈이 그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정액이 조금 더 낮은 펀드가 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쌓아있는 펀드보다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풍부한 양질 자원과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때문에 그런 수익률보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 나라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라고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식형 펀드이면서 헤지가 들어가지 않는 펀드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두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헤지를 하지 않는 상품을 추천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최근에 우리 원화 가치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는 헤지를 하는 것보다 헤지를 하지 않는 편이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게 최근에 1년간 결과를 보게 되면 수익률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 베트남 투자신탁 같은 경우에는요. 해치를 한 상품과 하지 않은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거는 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 투자신탁 같은 경우에는 1달러 간의 한해치를 실시를 합니다. 중간에 이 해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전략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도 감수는 하셔야 되는데요. 환율 변동 위험으로는 해외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투자 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서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환율 노출과 관련해서는 이 투자 설명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세 가지로 마무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보다 네. 아무리 수익률 10% 이상을 바라시고 네. 오셨다 하더라도 채권형 펀드 한 개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네. 투자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황을 근거로 이 종목들을 짜드릴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혹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심화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해서 단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면 확실히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수익의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형 펀드 중에 추천하실 펀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유진 챔피언 단기채 증권사 투자 실적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단기채로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액이 한 3.5조 정도 되고 있고요. 3.5조가 넘어가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인이라든지 큰 개인이라든지 환매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 충분히 주고도 남는 현금을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 측면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채권형 펀드까지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할지 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10만 원을 투자를 10만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네 가지 펀드를 어떻게 적정하게 분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네 가지 펀드 중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요.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AB 미국 그로스도 3만 원 정도 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로 해서 20% 정도 유진 채권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20% 2만 원 정도 해서 총 3만 원, 3만 원, 2만 원, 2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건가요? 이 정도면? 이렇게 쌓아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목돈을 만드는 경우라면 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포트폴리오가 갖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분산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제일 투자거든요. 자금이 좀 더 커지든지 뭐 20만 원이나 30만 원 더 늘어나게 되면은 종목은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비슷하게 가져가되 이렇게 좀 더 종목을 추가해서 가져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네. 다음에는 저희가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계좌 개설부터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은 20대 투자자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네 가지로 포트폴리오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글로벌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펀드는 미국에, 그리고 베트남,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채권 펀드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전문가가 시황에 따라서 구성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시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글로벌 경제 시황 꼭 살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목돈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거액자산가들이 어떤 곳에 투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상품을 적용하면 3억, 5억, 10억, 1억 미만의 자금을 가지고도 상업펀드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